되게 좋은 질문이에요. 한국사 같은 과목은 이제 필기 노트를 반복하는 게 좋냐?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이렇게 열심히 반복해서 푸는 게 좋냐? 뭐 둘 다 해야죠. 둘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량진의 이 학원 저 학원 이제 가 보면 이제 왜 이제 그 로비나 이런 데서 이제 공부할 수 있게 돼 있어요. 그다음에 이제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이제 공시생들이 공부하고 있잖아요. 이제 지금은 애들이 조금 후순위로 밀려났지만 뭐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만 해도 제일 많이 올려놓고 있는 게 이제 그 한국사 요약 노트. 뭐 그 중에서도 뭐 압도적인 게 우리 그 전한길 선생님 필기 노트. 막 그 실명 다 공개도 됩니까? 아니 괜찮은 뭐 그냥 뭐 거역하시네요. 저기 뭐야. 그런데 그거 다 좋아. 좋은데 나는 이제 아까도 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공시생들이 나는 이제 그 이론 반복. 이론 반복과 문제풀이의 어떤 상호작용 같은 걸 되게 중시하거든. 이거 수험 공부해본 사람들은 이건 100% 다 인정하는 거야. 이거는 객관식 문제는 다 이렇게 하는 거야. 근데 많은 공시생들이 이런 그 요약 노트를 달달달달 애우는 걸 한국사 공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. 요약 노트를 달달달 애우거나 아니면 그 강의를 듣는 거 이렇게 이제 압축 그 요약 강의 이런 걸 듣는 거를 이제 이걸 이제 한국사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. 물론 이것도 필요하긴 해. 뭐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야. 근데 객관식 시험이잖아.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아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. 아 이런 정도 난이도에서 문제가 나오는구나. 어? 실학 같으니까 어? 정약용, 이 홍대용 이 새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네. 그 다음에 일제시대 역사학자 보니까 어? 이거 뭐 거의 3분의 2가 다 신채호 박은식에서 끝나는구나 이거. 이 양반들이 엄청 중요하구나 이거. 기출 문제 풀어봐야 할 거 아니야. 근데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여기 계신 분들 절대 안 그러겠지만 문제 푸는 거 두려워합니다. 맞아요. 문제 푸는 거 두려워하면 이 바닥 못 떠납니다. 진짜 문제 푸는 거 두려워하시면 안 돼. 문제 푸는 걸 왜 두려워하냐? 자기가 완벽하게 공부하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이게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문제 풀어서 틀릴까 봐. 야 문제 풀어서 틀리는 거 본인밖에 모르지 않나? 너 아버지 알아? 옆에 친구 알아? 몰라. 그럼 문제 푸는 거 문제 푸는 걸 틀리는 걸 두려워하는 거지. 근데 한국사 같은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면은 재시생들은 그러면 안 되지만 초시생들은 기출 문제 풀 때 모의고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기출 문제 풀 때 그 아직 디테일한 암기가 다 안 돼 있어도 기출 문제 푸는 게 좋거든. 그럴 때 이제 요약 노트 같은 거 살짝 뭐 찾아봐도 괜찮아 그거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푸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풀어야 돼. 아시겠죠?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잠깐 팁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800제를 한 4주 동안 빡세게 이제 한 바퀴를 돌렸어. 한 바퀴를 돌렸으면 그다음에 그 곧바로 풀지 말라고. 어차피 그러면 또 그림 외우기밖에 안 되니까. 그러면 이제 2주나 3주 정도는 다른 과목 공부해도 되고 아니면 2주나 3주 정도는 OX 같은 교재, 성격이 다른 OX 같은 교재로 이렇게 한 2, 3주 정도 이렇게 또 한 바퀴 돌려. 그러고 나서 이제 800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. 그러면 이제 약간 잊어먹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워스 푸는 느낌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800제, OX, 800제, OX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차 반복하는 게 난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교재 중에서 뭐 왜 분류서 빈칸 노트처럼 이제 빈칸 채우는 것도 있단 말이야.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성격이 다른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좀 싶습니다. 결론은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. 한국사 같은 과목은 요약 노트를 반복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그렇다고 해서 기출 문제 푸는 걸 좀 두려워하거나 문제 푸는 거 하여튼 두려워하시면 안 돼. 이거 무조건 부딪혀야 돼. 아시겠죠? 자, 좋은 질문.